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서진아입니다. 오늘은 마닐라에서 조금 떨어진 앙헬레스에서 저희의 주인공을 만나볼 건데요. 여러분, 앙헬레스에 오시면 꼭 들려보셨을 것 같은, 그리고 꼭 들리셔야만 하는 맛집이 있습니다. 현정식당인데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두부정식과 그리고 영양 돌솥 정식입니다. 근데 일반 두부 정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곳에서는 직접 두부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현정식당의 이은영 권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권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곳에서 경신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직분은 이은영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정식당 아줌마입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현정식당의 대표님이십니다. 자, 여기 필리핀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원사님? 제가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10년? 예. 그러면 처음 오실 때부터 현정식당을 운영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 아들하고 함께 와서 아들이 2년간 학교 다녔고 영어도 배웠고 그동안 저는 이제 선교를 쫓아다녔어요. 아. 선교사님 선교를. 네. 그러면 선교사님은 아니신데 선교지를 예, 쫓아다니신 거예요?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제가 이곳에 와서 있는데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팀이 오고 그러면 차 운전도 처음 하는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차를 운전하면서. 근데 예. 이제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교가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말씀은 네. 이렇게 하시지만 네. 아, 내공이 장난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작정 한국에서 일로 오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한국에서 하셨던 일이라던가 필리핀에 특별하게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는 전철 매표원으로 있었어요. 6년 정도 매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초대를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럼 매표원이라 그러면 저희가 흔히 이렇게 지하철 타면 그 저희가 표를 끊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마주보게 되는 그런 분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아, 그렇구나. 예. 근데 그 일이 많이 힘드셨어요? 아, 뭐랄까 너무 사람들이 강하기도 하고 손님들이 예. 네. 아. 그 또 우리는 입장이 CS 친절을 해야 되는 거고 아, 예. 그런 거고 또 자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막차 끝나면 첫차를 또 금방 일어나서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너무 그러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육체적인 것도 예. 너무 힘드셔서 예. 그러면 쓰러지실 때는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쓰러져갖고 네. 간신히 일어났는데 그래서 언니가 너 그 한국에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이곳으로 초대를 해서 오게 됐어요. 그럼 예. 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건 아니고 예, 예. 그냥 선교지 방문을 예, 하신 거예요? 선교지를 계속 쫓아다녔죠. 선교팀이 오고 그러면 선교 뭐 준비를 하고 아이들 피딩할 밥을 준비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지를 다니시다 보면 한국이랑 네. 정말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받으셨던 은혜가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한국에서는 그래도 집이 있고 네. 그런데 산속에 가보니까 닭장처럼 지어놓고 사는 모습들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네 이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와,
또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시다가 예. 그러면 이제 이 식당을 인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제가 2015년도 9월에 시작해서요. 지금 만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한국에 계실 때 직업이 이제 영무원이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식당하고는 전혀 예, 전혀 동떨어진 거라서 예. 원래 음식 솜씨가 좋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한국 가서 체인점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체인점은 체인점만 배부르게 한다. 그래서 네. 이곳에서 식당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예. 뭐 직접 두부도 만드시고 예. 이제 모든 관리를 다 하시는 음식을 예. 다 관리하시잖아요. 예. 굉장히 그 음식들에 권사님의 눈물이 많이 배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두부를 만들었는데 네. 너무 딱딱해갖고 이거 막 손님들이 이게 무슨 두부냐고 막 컴플레인을 걸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무슨 음식을 해야 되는지 네.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식당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하게 돼서 정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 하던 일이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고 제가 한국에서 식당 알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식당을 인수하시면서 그냥 보니 흔히 우리가 예. 그 이제 뭐 퇴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 가장 손쉽게 되는 사업이 식당이고 예.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빨리 접어지는 게 식당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식당 운영을 해본 적도 없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 경험도 없으신데 예. 어떻게 가능하셨는지 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얼마나 많이 느끼셨을지 예. 되게 궁금해요. 먼저 그러면 약간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메뉴를 선택할 때 제가 무엇을 할까 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한국에서 제가 추어탕 집에 갔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추어탕 가서 돌솥 하고 추어탕 먹었을 때 너무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돌솥 영양돌솥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두부는 저희 형부가 한국에서 두부 기계를 가져와서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아무튼 뭐 말도 못하는 에피소드는 많죠. 우리 직원들이 제가 식당을 안 해본 것 같으니까 저를 무시해갖고 그냥 껀뜨다면 주방장들이 그만둔다고 예 그래갖고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그래서 막 저는 날마다 울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마음 아픈 얘기셨나봐요. 근데 조금 더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한국에서 돌솥비빔밥이랑 추어탕집을 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눈물이 나셨어요. 눈물 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식당을 준비하면서 내가 막상 이제 시작하려니까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갖고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며 이 사람들한테는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오픈하고 나서 우리 올케 언니가 와서 도와줬고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 이현숙 권사님이 오셔서 한 달 동안 두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돈 받는 것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안 해본 일이에요. 예, 이거 뭐 돈을 이렇게 받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예, 얼마나 막막하셨어요 그때. 예, 정말로 제가 해본 일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파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입맛에 맞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올케 언니하고 이현숙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부를 만들고 두부 한 두 달 정도는 계속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두부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라 네.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바닷물 해수를 넣어서 함께 하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을 사갖고 바닷물을 들어갔어요. 수비고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돈을 좀 주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예, 청정 지역 가서 물을 떠오게 했어요. 돈을 페이하고.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두부 공장 하시는 분은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또 하나도 아낌없이 그렇게 또 전수를 해주셨네요. 예예예. 예. 장로님이 그래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간수하고 바닷물을 섞어서 하니까 너무 고소하고 너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네. 피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네, 계속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셨고 네. 네,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줄 사람을 보내주셨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 하실 때, 사전 네. 인터뷰할 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 식당을 네. 운영하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같고 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식당에 정말 식자도 모르고 시작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메뉴 선정했을 때 얘기만 나오면 네. 권사님도 모를까 눈물이 나세요. 지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감히 상상조차 안 가는데 어떤 면에서 왜 나를 이렇게 식당을 내가 운영하게 만드셨을까 뭐 그런 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식당을 하면서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알지도 못한 걸 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해야겠다. 네. 제가 남의 나라지만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의 사랑을 네. 전하겠다. 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이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피딩을 시작했어요. 제가 밥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네. 치킨 누가오라고 네. 예, 그 닭고기를 죽을 써서 같이 하고 분유 요만한 거 일회용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네, 네. 예, 분유를 함께 해서 한 봉지에다 탁탁 해갖고 한 120개 정도 해갖고 이제 피딩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어느 날 현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먹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음식을 나눠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 한 끼라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니, 말씀을 너무 겸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몰랐다. 그러신 분이 2년간 넘게 성경을 찾아다니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삶이 얼만큼 겸손하신지 제가 막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또 이렇게 식당을 하시면서 피딩까지 이제는 선교지에 가시다가 이제 정말 사업 일터를 선교지로 만드시는 작업까지 네. 뭐 이런 게 정말 크리스찬 기업이 아닐까. 하나님이 저를 선교를 쫓아다니게 하시면서 이게 연습을 시킨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이렇게 피딩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겠죠. 제가 모르는 걸 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저 같으면요. 제가 이제 전 아무것도 모르는 식당을 냈는데 네. 그러면 음식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겹고
얼마나 정말 하루하루가 치열했을 텐데 네. 저 같으면은 피딩 사역 꿈도 못 꿨을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리고 또 식당을 하시다 보면 이제 원가도 계산하셔야 되고 막 이런 예. 계산하시다 보면 그렇게 남한테 베푼다는 게 왜냐면 내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남한테 베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전에 시골에서 살 때 네. 옛날에는 정말로 얻어먹는 분들이 많았어요. 집에까지 와서 아, 시골 집.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 줘야 되는구나. 식당은 무조건 주자. 그리고 넉넉하게 많이 주자. 제가 손님들이 와서 컴플레인 걸면 아 돈을 받지 말자 아 그 사람들을 위로하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절대 화는 내지 말자. 네. 예.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 들어오실 때 뵐 때부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웃는 주름이 딱 배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말씀은 뭐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셨지만 마음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식당 직원들한테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클까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해보는데 혹시 이렇게 막 직원들한테 막 섭섭하거나 아니면 현지인들한테 막 이렇게 화를 이렇게 울컥 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다 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순간을 지나가세요? 아 그럴 때는 제가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여기는 임금이 저렴하니까 네. 저희들이 마트에 가면 보통 3,000 페소, 4,000 페소 쓰는 건 좀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네. 이분들 월급이 네. 반달 월급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월급도 많이 못 주는데 내가 무슨 화를 낼 자격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줬으면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가 우리 직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예수님을 알릴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은 예.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기는 거의 카톨릭이고 예. 이단 이글리시아 그런 것도 많이 믿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저들은 단순해요. 단순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자. 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예, 제가 따뜻하게 해주자. 제가 요즘 침을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아픈 직원이 있으면 집에 방문해서 침도 놔주고 약값도 좀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예수님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예, 닮은 모습으로 예, 예.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면 아마 직원들도 우리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신데 저렇게 사시는구나 크리스찬들은 예.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예. 또 그런 모습을 바라시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또 그래도 하루하루 그렇게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붙드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예. 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하고 손을 붙잡고, 네. 여기 말로는 깜빠이라고 해요. 서로 잔을 부딪히면서 하는 게. 아. 예. 그래서 주스를, 망고 주스나 바나나 아침마다? 쉐이크를 만들어서, 예. 함께 이렇게 비스켓 하나씩 해서 네. 저와 직원들이 7시에 나오니까 피곤하고 네.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 놓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제가 친구가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을 저한테
참, 이 땅에서 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옆에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국에서 하던 일을 여기 와서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이 땅이. 근데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읽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네. 감사하네요. 에이. 제가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무 납장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시고 새빗장을 꺾고 네게 의함 중에 보아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들 네가 알게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 예수님 찬양을 영어로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 인생에 변화가 올 것이다. 너희가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제가 그냥 영어는 못하지만 In the name Jesus, we have victory. 그걸 아침마다 네. 부르고 있어요. 저 아이 직원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체험하기를 원해요. 네. 아침마다 그 모습이 상상이 가요. 얼마나 네. 아름다울지.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은 뭐 거의 선교사님 수준인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도 굉장히 남다르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비전을 이 땅에서 갖고 계세요? 여기에서 여기는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어린아이 위주로 저는 한 만 명을 먹이고 싶어요. 먹이고 싶고 네. 하나님이 하시면 네. 제가 성부가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흘러가며 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해요. 예. 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너무 인터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한국에 계신 친지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 특별하게 예. 시간을 드릴게요. 아. 그분들한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필리핀에서 식당을 잘 하고 있어요. 이름도 부르셔도 되고요. 심순만 구역장님, 양영수 집사님, 우리 정득기 수구역장님, 우리 큰언니, 셋째언니, 우리 형제 모두가 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할게요. 이제 새해도 돌아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나머지 인생을 아름답게 엮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예. 마무리 멘트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서 살짝 아침에 굉장히 일찍 왔어요. 출발했어요. 네. 약간 피곤한데 권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 받고 그래서 저희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으시고 좋은 시간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